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S 아메리카 뉴스입니다. 크리스마스 연휴 동안 LA 카운티 확진자가 하루 만 명대에 육박할 정도로 가파른 상승세를 나타냈습니다. 강력한 지배종인 오미크론 변이 확산에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오늘 LA 카운티 1일 확진자는 7,425명. 어제 집계된 8,891명에 비해 소폭 줄었지만 여전히 강세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크리스마스 이브인 지난 24일, LA 카운티 1일 확진자는 9,988명까지 올랐고 크리스마스 당일엔 1만 명을 넘어 12,000명에 육박했습니다. 지난 월요일 LA 카운티 1일 확진자 수는 3,258명에 불과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무려 4배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보건당국은 크리스마스 연휴 여행객들이 복귀하면 확진자는 지금보다 더 늘어날 수 있다면서 감염 확산을 막기 위해 실내에서도 의무적으로 마스크를 착용할 것과 부스터샷 접종을 당부했습니다. 앤서니 파우치 국립 알레르기 전염병 연구소장은 앞으로 이러한 확산세는 당분간 이어지겠지만 팬데믹 초기와 같은 혼란이 되돌아오지는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에 대응하는 백신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고 시민들의 방역 의식도 예전과는 다르기 때문입니다. 연방정부는 아직 전면적인 셧다운을 예고하지는 않고 있습니다. 하지만 1일 평균 확진자가 50만 명을 넘어설 경우 연방정부와 주정부 차원의 제재는 얼마든지 이루어질 수 있을 것이라는 전망입니다.